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짠입니다. 요즘 노래를 듣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다양한 컨셉의 다큐를 구상해 보고 있어요. 오늘은 오마이걸의 돌핀 컨셉으로 다이어리를 꾸밀 거예요. 돌핀 뮤비를 참고해서 스케치를 한 다음에 사용할 재료도 미리 모아 놓았습니다. 돌핀이라는 타이틀을 만들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긋는 중이에요. 가이드라인을 그어도 어차피 삐뚤빼뚤하게 완성되겠지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적어도 들쑥날쑥하지는 않겠죠. 텍스트를 그릴 때는 중심선을 그어 놓는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요즘도 영어 배울 때 영어 노트를 사용하나요? 저는 텍스트를 그릴 때마다 영어 노트가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알파벳을 그릴 때는 세로 획 각도와 두께를 신경 쓰면 폰트처럼 그리기가 더 쉽습니다. 세로 획을 먼저 세운 다음에 가로 획으로 이어준다는 느낌이에요. 이번에는 다꾸에쓸 메모지를 만들 건데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3분 18초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만든 다음에 마음에 안 들어서 사용하지 않거든요. 크기는 각각 7 곱하기 9cm로 만들었습니다. 스케치만 해보았을 때는 하얀 메모지를 붙이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배경으로 루카라이브의 무비 판타지 속지를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일기를 쓸 공간이 딱 눈에 띄면 보기에 좋을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조립해보니까 전체 분위기랑 메모지가 안 어울리더라고요. 열심히 그렸기 때문에 어떻게든 써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뺐습니다. 그런데 빼기를 잘한 것 같아요. 돌핀 전에 스케치를 했던 게 사이코지만 괜찮아랑 애플이었어요.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공식 포스터 컨셉으로 책처럼 구상해 놓았고, 애플은 아이패드로 그린 컨셉 아트를 도안으로 제작해서 접었을 때와 펼쳤을 때 분위기가 반전되는 컨셉으로 구상해 두었는데요. 가장 나중에 구상한 돌핀을 가장 먼저 만들어 보는 이유는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재료로 바로 만들어 볼수 있어서예요. 다른 구상들은 재료든 그림이든 뭔가를 더 준비해야 하는데 완벽하게 하려고 준비만 하다가 시간이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시작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다이어리는 댄스의 메모북이에요. 자유롭게 쓸수 있는 하얀 페이지만 가득한 손바닥만한 크기의 노트인데요. 바다 배경에 판타지 속지를 바탕에 깔고 흰색, 하늘색, 파란색 속지로 파도를 표현할 거예요. 팝업북 스타일로 방심할 때 불쑥 나타나서 또 이제 물보라를 일으키는 거죠. 제가 참고한 파도의 패턴은 바로 이겁니다. 오마이걸 돌핀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니까 뮤비는 따로 없는 것 같고, 오마이걸 공식 채널에서 올린 스페셜 클립 영상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뮤비인 줄 알고 봤는데 약간 뮤비 같지 않은 거예요. 뮤비보다는 다른 영상을 촬영하면서 모아놓은 클립 영상 같았어요. 방심하고 있을 때 오마이걸 멤버들이 짠! 하고 나타나서 내 마음에 물보라를 일으키겠다는 뜻이구나! 했었는데 진짜 클립 모음 영상이었어요. 색이 다른 세 가지 파도를 겹쳐서 펼쳐지게 만들 거예요. 파도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했었는데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집에 있는 걸로만 작업했는데 적당한 색의 속지를 가지고 있었어서 예쁘게 파도를 만들 수 있어 다행이에요. 지금 접고 있는 부분에 풀칠을 해서 노트에 붙일 거예요.
붙일 부분의 가운데를 대각선으로 자르면서 끝부분도 함께 잘랐어요. 다른 파도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잘랐습니다. 얘는 루카랩의 60 리필 속지 중에 무비 판타지 양면 버전이에요. 그대로 사용하면 왼쪽과 오른쪽 파도가 이어지는 배경이 되겠지만 노트가 속지보다 작아서 맞춰서 잘랐습니다. 평소에는 대충 풀칠해서 붙이지만 아니 지금 풀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거든요. 그래서 노래도 유튜브 뮤직으로 듣는데 저는 유튜브 추천으로 나오는 노래들을 이어서 듣거든요. 이번 컨셉 준비한다고 돌핀을 많이 들었더니 오마이걸 노래를 계속 추천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머릿속에서 멈추질 않아요. 어떡하죠? 저 부분이 생각나면은 일단 불러야 해요. 카톡 하다가도 대뜸 불러야지만 충동이 가라앉아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훅에 제대로 걸려버렸어요. 다섯 번째 계절이 지나고 나면은 예쁜 게 죄가 찾아와서 지금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아무튼 배경은 이렇게 다 붙였고요. 이제 아까 만든 파도를 붙이면 됩니다. 파도를 붙일 때는 한쪽을 먼저 고정한 다음에 반대쪽은 책을 덮어서 붙였습니다. 팝업 기법을 배울 때 이렇게 붙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접었다가 펼쳐지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책을 완전히 접어서 꾹꾹 누른 다음에 짠! 이번에는 90도 팝업 기법으로 파도와 타이틀을 붙였는데요. 다음에는 펼쳤을 때 정면에서 짠! 하고 튀어나오는 팝업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까 만들었던 메모지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 키치한 스티커들을 더 붙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메모지가 전체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닌 걸 아니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주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해주는 것도 빈말로 들리지 않아요. 이거 어때? 예뻐? 물어봤을 때 무조건 예쁘다고만 해주면은 이게 진짜 예뻐서 예쁘다고 해주는 건지 아닌지 헷갈리잖아요. 아닌 거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하니까 예쁘다고 말하면 확실히 예쁜 겁니다. 저는 요즘 슬럼프를 겪는 중이에요. 다꾸 자체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재본형 노트를 쓰면서 다른 스타일도 시도해보게 되어서 요즘 아주 재미있습니다. 제가 슬럼프를 겪고 있는 부분은 사진과 영상이에요. 이왕이면은 예쁘게 찍어서 업로드하고 싶은데 저에게는 그런 센스가 없거든요. 뭐가 예쁜 건지 알아보는 눈은 없는데 욕심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영상도 찾아보고 강의도 찾아보면서 슬럼프를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와는 아주 다른 태도입니다. 무언가를 창작하는 사람들은 슬럼프를 자주 겪잖아요. 저는 슬럼프가 오면 잠시 쉬면서 한숨을 돌리는 편이에요. 이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요. 이번에도 뭐 조급하게 생각해서 뭐를 억지로 해보려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게 이번 슬럼프를 이겨내는 데는 꽤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또 돌핀을 주제로 컨셉 다꾸를 해본 것도 잘한 것 같아요. 마음 가는 대로 다꾸를 할 때는 완성작이 뭐 어떻게 나와도 상관이 없지만 어떤 주제를 잡아서 다이어리를 꾸밀 때는 하나하나의 선택이 중요하니까요. 이 메모지처럼 애써 만들었더라도 과감하게 포기하는 연습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메모지에 붙였던 스티커만 오려서 다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반짝이들도 러버스픽미의 스티커를 붙인 거예요. 양쪽 페이지의 파도는 팝업파도 오리고 남은 속지를 겹쳐서 붙인 거예요. 색 배열을 다르게 해서 같지만 다르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던 메모지 대신 가지고 있던 다른 메모지를 쓰기로 했어요. 왼쪽 페이지에는 더 프리빌리지의 미니 메모지를 앞뒤로 겹쳐서 붙였는데요. 생각난 김에 더 프리빌리지 스마트 스토어 들어갔다가 충동 쇼핑할 뻔했어요. 더 프리빌리지 감성의 미니 메모지들 왜 이렇게 귀여운 거죠? 저 좀 살려주세요. 여기에 아이코닉의 홀로그램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마테 대신 스티커로 메모지를 고정할 생각이었는데 이 스티커는 접착력이 강한 편이 아니라서 메모지를 고정하기는 어려웠어요. 메모지를 열었다가 닫았다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스티커의 접착력이 더 강해야 했거든요. 일단 뭐 시도는 좋았습니다. 나중에 스티커는 떼내고 마테를 붙여서 고정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는 문라이 펀치 로맨스의 메모지를 양면으로 겹쳐서 붙였어요. 이렇게 붙이면 메모지의 양면과 바탕을 모두 활용할 수 있어서 일기를 많이 쓸 수 있어 좋아요. 하지만 저는 일기를 길게 쓰는 편이 아니죠. 그러면 짧게 이틀치 일기를 쓰면 되니까 괜찮아요. 돌고래에 메모지를 끼워 넣을 거라서 돌고래는 반만 풀칠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파도와 반짝이들도 이제 풀로 완전히 붙였어요. 여기에 작은 컴패티 스티커들을 붙여서 설렘의 반짝임을 표현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짠! 오늘 닭구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뽀짝뽀짝하게 작업했기 때문에 더 재미있었어요. 다음에는 어떤 컨셉으로 다이어리를 꾸며볼까요? 보고 싶은 닭구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안녕!